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많은 희노애락 중에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똑바로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말씀으로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님들 고향 방문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가위 명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저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의 문제, 전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내고 그러한 체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14페이지 시편 2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말씀 20편입니다. 페이지로는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4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의 기쁨은 도전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도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 죄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소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분이 그것을 도와주고 허락하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때로는 남편의 위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모든 도모라고 하는 것은 플랜,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고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차 키가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근데 차 키를 내가 호주머니에 놓고 차를 향해 가야 되는데 차 키를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살짝은 발 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즌을 가을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가 천입니다. 두 번째가 곱니다. 무슨 계절이라고 얘기하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죠.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고. 자, 이럴 때에 많이 먹고 우리 배만 이렇게 점점점 평수가 늘어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또내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 12월 마지막 날 됐을 때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세상 표현을 말하면은 이게 농땡이 피우고 땡땡이 찼는데 내가 9월 이후로는 그래도 한 100일 정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를 내가 살아보리라. 이번 명절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부모님들을 뵙게 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안들 텐데, 이제 부모님이 70대 후반, 80대가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녀 입장에서? 내년에도 내가 명절에 내려와서 여기서 어머니를 뵐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겁니다. 초에 불이 붙었으면 언젠가는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어떤 초는 붙이자마자 꺼져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아이가 있잖아요. 어떤 초는 5분의 1 정도 타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초는 끝까지 타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그 촛불도 꺼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촛불을 환하게 비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위치입니다.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생각이 있으세요? 자, 시작. 없슈. 계획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그것도 없슈. 그럼 그분에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반드시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시편 20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다윗 왕 들어보셨죠?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징벌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통일의 왕국을 이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는 날이 많았을까요? 평안한 날이 많았을까요? 전쟁하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이번 전쟁에도 이긴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 전쟁에서는 칼날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거야. 화살이 지난번 전쟁에는 비껴갔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이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 그 너의 모든 도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윗,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가 어느 암흑의 족속을 치러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술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자, 뒤에 좀 한 장 넘겨보시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하고 또 말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은 무기잖아요, 무기.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북한이 주먹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 남한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먹을 또 준비하고 북한이 권총을 준비하면 이 남한도 권총을 또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좋은 무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올 가을에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고 싶은 꿈, 때로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요즘 세상에서는 버킷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버킷은 양동이에요. 이 양동이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메모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것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동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잘 균형을 맞춰서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양복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25톤 트럭이 와서 인도를 덮치고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이라고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에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도 보면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쓰다가 많은 편지, 편지를 쓰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쓰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직인을 딱 찍고 야
그림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할 때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영혼 살리기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삶도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육신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제 아내에게 야 이렇게 말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보면서요. 참 부끄러웠어요.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자상한 남편이 되어버리라. 무슨 남편이요? 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나는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지만 아내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좋은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이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정말 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치고 들어가서 제가 끼어들기를 좀 잘하나 봐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끝까지 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쭉 이게 보통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A를 말할 것 같아요. A를 분명히 A를 말할 것 같은데 A에 올라면 아직도 30분 남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그래서 자매님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요. 맞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 지금 힘드니까 내 힘든 이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들어주니까 목사님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이 뭐냐면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참 목사님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육신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자상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자매에게 묻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자매님들 묻지 마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좀 자상해졌어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네. 근데 그거는 저하고 저희 아내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도 육신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고 또 영혼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시간 관리가 타이트하게 됩니다. 물질도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딱 두 장을 준비해가지고 왼쪽은 내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 오른쪽은 내 영혼에 관계된 일을 해야 할 것, 이걸 쭉 써보세요. 너무 또 많이 쓰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쓰면요 지쳐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가지, 또 오른쪽도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이루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료됐다 싶으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막 30까지 썼는데요. 아이고야 뭐 지금 30대인데 뭐 50살 60살까지 막 댓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항목들을 써가지고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싸울 날을 정하고 그리고 마병도 준비하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누구를 치러 갈 것이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나 이런 전술을 짜겠죠. 근데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를 신뢰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단순히 자기의 배에 기름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아니할 겁니다. 반드시 명분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의 반대편이 누구냐면은 사단 마귀 편이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지만 그 싸움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바로 승리하느냐?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게 똑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2절 구약성경 828페이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누구냐?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봐보세요. 제가 좀 도시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쟁기질도 해봤어요. 예, 썰어질도 해봤습니다. 많이는 안 해봤고요. 아버지가 쟁기질할 때 이제 아빠 나도 좀 해봐도 돼요? 아빠가 쳐다보는 걸 그래? 불안한 눈빛인데 저한테 주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가 앞에서 가고 제가 쟁기를 잡고 뒤에서 갑니다. 그럼 이게 똑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똑바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 것은 똑바로게 탁 일자로 듣는데 나는 나를 만만히 보는가? 소가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왼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 때립니다. 지금 소는 자기 마음대로 갈 것이 아닌 거예요. 소는 정해진 길이 있다니까요. 주인이 원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소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맞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 육신이 불편하거든. 육신이 싫어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고 난 뒤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숨이 죽잖아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저는 주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자, 그 사람은 안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 넘어지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넘어지는 분들한테 마음이 더 가요. 잘 살고 있는 분보다 넘어진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요. 기도가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제 털고 일어나가지고 양반 자세하고 앉아있다가 또 한 몇 개월, 한 6개월 지나서 일어서서 또 한 6개월 지나서 첫 걸음을 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저는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망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제주도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걸어가서요. 헤엄을 열심히 쳐가지고요. 제주도에 도착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서 저기 해남이나 장흥이나 거기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또 헤엄을 쳐서 제주도에 간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참.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있죠.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예? 비행기요? 예.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비행기 태우진 않으세요. 요나의 삶도 그렇고 에레미야의 삶도 그렇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삶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딱딱 안 됐을 때 답답하시죠? 대답하셔도 돼요. 답답하죠? 빨리 됐으면 좋겠죠? 빨리 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빨리 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형제자매를 딱 보면요. 내가 순진하게 막 일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혼자만 그러죠. 아닐걸. 반드시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드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실 거야. 근데 정말 그래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완벽하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하고 집을 지어가면서 참 같이 햇빛에 그을리기도 하고 손을 찍어서 뻘겋게 멍이 들기도 하고 손톱이 빠져나가게 다투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낸 뒤에 집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집에 대한 애착이 부부는 그 어떤 가족 부부보다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빨리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도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한 판 구워 먹고 닭
또 한판 구워 먹고, 소고기도 한판 구워 먹고, 자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거의 헤어집니다. 어머니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밥은 뭐 김치에 밥을 먹든 좀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녀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잘 이겨 나가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니 그렇게 아프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은 별로 없고 너 힘드니 나도 힘들다. 아이고야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어머니도 힘드네요. 이런 이야기. 정말 상대방을 알수 있는 이야기. 그래야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때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이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굳이 하나님이 천의 태를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공부하다 근데 하나님이 대속법을 허락하셨잖아요. 대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냥 하늘에서 땅에 뿅 하고 태어나면은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빌려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창조주가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또한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 아침 든든히 먹어서 아주 평강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육신은 늘 시끄러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잘날 없다고요? 아이고, 바람 잘날 없다고. 예. 이 근심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육신이 평안하다고요? 영혼이 평안하다고요? 영혼?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염려는 없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 그리고 내 영이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 관계된 버킷리스트 1번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1번은 내 영혼 살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버킷리스트 1번이 영혼 살리기가 돼야 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이나 내 직장 동료나 내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준비하고 또제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크게 세 가지를 좀 해보리라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요?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 마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게 습관이 바뀌어요. 이 습관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버킷리스트가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행복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걸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운명도 바뀌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운명도 바뀐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운명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 하나님께 뭘 드려요? 마음을 드리기.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는 아주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33절 다시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근데 이것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요, 싫은 거예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저희 집이나, 또 이제 처갓집이나 가면은, 주는 밥 먹고, 침대에 누워서 잔다. 제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주는 밥만 먹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올까요? 뭐할것 같아요? 집을 한 바퀴 이렇게 쑥 둘러봐요. 이렇게 쭉. 아, 저거를 해야 되겠다. 소화도 시킬 겸? 점수도 딸 겸? 내가 수고한 만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주는 밥 먹고 누워있다가 있으시면서 부모님에게 장인장모님이 어떤 말 하잖아요? 씨도 안 먹혀요. 근데 밥 먹고 집을 어느 한 파트를 청소한다든지 고친다든지 수술을 하다든지 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 갈 때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죠. 뭔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학교 이 유치부 학생이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 50명 되죠? 뒤에 공을 떼야 되나? 예. 유치부 학생이 교회 학교로 갔다 오더니 저울을 꺼내더니 딱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 아침에도 저울에 올라갔다가 갔잖아. 근데 왜 또 저울에 올라가는 거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몸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드렸는데 왜 몸무게는 똑같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한 순수함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순수함이 60에도 70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슬픈 게 아니고요. 마음이 녹수는 것이 슬픈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도요. 볼트 너트가 녹이 슬기 시작하면요. 균열이 갑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녹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까지 녹슬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보기로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딱히 정할 게 없으신 분들은 따라서 해봅니다. 따라하기. 따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품종을 바꾸네?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편해요. 너무 막 머리 쓸 거 없어요. 그게 간단한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시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저 보시죠. 이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뭘까? 마음을 드린다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구사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점이 중요하죠.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에 여호와여 저녁입니까? 아침입니까?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잘 잤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셨죠? 지구 반대편은 낮이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했을까요? 그거 다 들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그 바알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더 크게 소리질러봐라. 혹시 너의 신이 졸고 있지 않는지 더 크게 소리질러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럼 왜 아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했다. 아침부터.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게임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 열더니 막걸리 꺼내가지고 한 잔 마셔요. 아, 시원하다. 제가 평생 살면서 초등학교 때 막걸리 한 잔 먹어본 게 막걸리 마셔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찾는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5편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뭐합니까? 기도하고 바라리.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잘 우선으로 누구를 두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딸기 농사할 때요. 딸기는요. 언제 사 먹어야 될까요? 1번 쌀 때, 2번 제일 비쌀 때. 쌀 때 세 번은 사 먹지 말고요. 비쌀 때 한 번 사 먹으세요. 처음 나올 때. 처음 나올 때가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이 기간이 제일 길어요.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딸기를 이렇게 보면요. 진짜 막 탐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못 따먹죠. 어머니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따먹으라고. 본인은 안 먹으면서 따먹으라고 그래요. 왜 저보고 따먹으라고 할까요? 어머니 마음속에 제가 1번이에요. 딸기보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제가 1번이라고.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아침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하고 알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너 마음을 다해서 너라고 얘기했어요? 네.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니? 저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했는데 못 따라하시네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것이 언제니? 언제예요, 언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한 외적인 모습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피아노 조율 하는데요. 꽤 비싸죠.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도 하고, 집에서도 피아노 조율하면 뭐 얼추 한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을 하면서, 야, 조율 잘 됐다, 라고 얘기할까요? 음악회 시작 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피아노 조율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옆에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요, 기도 장소 제가 최고 좋은 데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가세요. 어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요, 뚜껑 딱 내려놓고요, 두손 모으고요, 기도하세요.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신약성경 91페이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이 절기 때에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며칠 뒤에 만났습니까? 미아 될 뻔했어요, 미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체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신 그런 말씀들을요, 마음에 뒀어요. 요셉은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듣잖아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분은 해보셔요. 명함 사이즈 정도의 그러한 두꺼운 메모지를 팔아요. 문방구에 가면. 그리고 어떤 것은 한쪽 그에 한 5mm 정도 되는 그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링이라고 하는 쇠로 되어 있는 이 오링에 이렇게 한 20, 30개가 끼워져 있어요. 그럼 하나를 딱 빼가지고요. 오늘 내가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봐야 되겠어. 오늘 어떤 말씀을 내가 하나 메모해야 되겠어. 그래서 앞에다가 쭉 쓰고 뒤에다는 몇장몇 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장을 딱 손에 들고 다녀요. 호주에 넣어놔요.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3일도 돼요. 그럼 손때가 묻겠죠? 손때가 많이 묻을 정도 되면 그 말씀이 종이에 분명히 쓰여졌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 딱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을 뽑아서 내가 메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 어느 됐다 싶으면은 딱 꼽아놓는 거예요. 그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30장 정도 되잖아요. 사람이 변해 있어요. 바뀌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 마태복음의 10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좋지 않은 대상이지만은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에게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요, 나 같았어도 먹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그럼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이거 바르면 이마에 주름이 싹 펴진대요. 발라요, 안 발라요? 하루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가 마음에 딱 뒀잖아요. 그럼 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을까? 평상시에 이 마리아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뒀던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889페이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예.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해답이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피우고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그 마음에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보면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뭐 화요일인데 그럼 교회 갔다 오셨으면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든지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대로 살아가시고 옛날 늘 써왔던 그런 표현들을 써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50이 넘어서 자상한 남편이 돼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중에 지금 저같이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글쎄요 몇 분이나 계실까?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너무 좋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제도 좀 저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크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죠. 대신 자매님들도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16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1절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넉넉히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저희 이사님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덜 하잖아요. 술병 들고 술잔 들고 투어 하잖아요. 투어. 이렇게 피 돌잖아요. 어우 회식하는 것이 제일 곤욕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느라고 즐거워하는데 너무너무 곤욕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술을 권하니까. 술을 권하니까. 근데 술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자 안 받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 알아? 예. 그래도 못 마십니다. 그분 1년 뒤인가 그만두셨어요. 예. 제가 더 오래 근무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정중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찍 갔죠. 이사님실에 찾아가가지고 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술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이 너무 좋게 보였나 봐요.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이 마음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지난번 임원 모임 때 딱 한 시간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준비한 것들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셔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도전하면, 도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시간도 또 재능도 물질도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제대로 관리가 돼요. 그리고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편 20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기뻐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너의 승리로 인하여. 너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도전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 불러야 돼요. 특별히 영혼 살리기 좋은 그러한 기회가 있죠. 10월 18일부터 송현식 목사님 모시고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약 9시 반까지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에 내가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녹화하셨습니다. 문 열어다오. 말씀을 좀 틀어보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따라서 해봅니다. 품앗이. 품앗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 와서 뭐를 다 심어줬어요. 그럼 저도 여러분 집에 가서 뭐 안 심어도 되죠? 방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입 씻어버렸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럼 나는 이제 이 품을 갚아야 되는데 아 이걸 입 씻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18일부터 있는 집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른손 들어봅시다. 들고요. 네,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다가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도전하는 윤종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시작. 도전하는 윤종현.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도전하는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걸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히 좋은 시간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식사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도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영혼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훗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희가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